네, 이제 세 번째 파일이에요. 이제 2번 문제부터 들어갈 텐데, 2번 들어가기 전에 뭐 잡설 하나만 짧게. 여러분,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를 되게 잘하고 싶어요. 야구를 잘하고 싶어서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그죠? 처음엔 야구 재밌어서 하죠. 동네에서 야구 재밌어서 해. 그런데 재미로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렇죠? 언제까지나 재미로만 야구 선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 야구부에 들어가서, 그죠? 제대로 된 선생님 밑에서 지도를 받고, 또 여러분 훌륭한 야구 선수들 뒷얘기 들어보면 다 어때요? 남들이 다 집에 가고 나서, 그죠? 배팅을 100번을 더 했다든지, 그죠? 공을 100번 더 던졌다든지, 이런 노력, 그죠? 그 땀 흘리고 힘들고, 그죠?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놀지도 못하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의 영어가요,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흥미를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도 뭔가 흥미 있고, 뭔가 내가 영어가 싫은데 영어를 좀 재밌게 만들어주는 뭔가를 찾고 계신 거 나 동의한다고.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또다시 벽에 부딪힐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싫어지게 될 거고,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계속 그래 왔어요, 사실은. 그죠? 미국인 영어회와 한국 대한민국에 있은 지 꽤 됐어. 그죠? 재미난 영어책 서점 가보세요. 많아요. 재미난 선생님, 재미난 재미있는 것만 자꾸 찾고, 여러분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자꾸 찾으시면 절대로 뛰어난 실력을 가질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를 취미로 있잖아요. 심심해서 드라마 보는 대신에 난 영어 공부가 취미야. 그죠? 그냥 드라마 보듯이 그런 수준에서 그치실 거면 괜찮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싶고, 그죠? 실제로 미국인들과 대화를 하고 싶고, 깊이 있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흥미 위주로만 가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야구를 배우고 싶은데, 야, 너 지금부터 야구 게임 하지 말고, 선생님 저 게임 해야 재미있는데요, 저 투수 할래요. 아니, 넌 지금 그거 하지 말고 저기 가서 배팅볼 20개만 저 200개 치고 와, 또는 운동장 10바퀴 돌아, 그랬을 때, 선생님 재미없는데요 이거? 아, 이거 괴로운데요? 나 이런 거 하시기는 싫은데요? 그래놓고 저 옆에 저 어디 갔더니 맨날 게임만 한다던데요, 저 거기 가서 할래요. 그러고선 떠나. 그러면 그 사람이 훌륭한 야구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그냥 즐기신다면 괜찮아요. 영어가 너무 좋아. 못하지만 그냥 영어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 그냥 미드 틀어놓으면 자막이 있으니까 영어가 그냥 좋아. 이러신 분이면 몰라도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신 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의 어떤 좀 힘들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과학 발전은 곧 우리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됐죠?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뭐가 어쨌다는 얘기야? 과학 발전이, 그죠?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어쨌다고? 편리하게 해줄 거예요. 더 줄이면. 편리하단 얘기야? 해줄 거란 얘기야. 그렇죠? 한마디로 과학 발전은 해줄 거예요,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바꿨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뭐냐면 과학 발전이 주어거든. 근데 과학 발전 그러면요, 과학은 사이언스고, 그죠? 사이언스고 발전은 뭐야? 디벨롭먼트라는 단어도 있고요. 발전,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advance라는 말도 있어요. advance라는 말은 앞으로 전진하다. 뒤에다가 먼트 붙여가지고 advancement,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 둘 중에서 사실은 어떤 걸 써야 되느냐. development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advancement가 더 좋다. 오케이? 그래서요. 이 차이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요. 아무튼 과학 발전, 이게 이제 주어인데, 이걸 한마디로 잡아갖고 과학 발전, science development 이러면은 사실은 틀려요. 왜냐하면 과학과 발전은 전혀 별개일 거야. 한마디로 잡기 좀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마디로 과학이 편리하게 해줄 거다 해도 되지만 발전이 편리하게 해줄 거다, 이런 표현으로 봐서요. 한마디로는 advancement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됐죠? 발전. 그러면 무슨 발전? 그죠? 과학에 있어서의 발전이죠. 과학에 있어서의 발전. 그래서 과학 안에 있는 발전. 그래서요, advancement in science.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 되셨죠?
이걸 굳이 한마디로 잡아갖고 과학의 발전을 해갖고 이거를 science advancement로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scientific 형용사가 scientific이라는 말이 있거든. 따라해보세요. scientific. science에서 형용사로요. scientific. 이거는 과학적인이야. 과학적인. 그죠? 과학적인, 주술적인 거에 반대지, 그죠? 과학적인 advancement. 이런 식으로 쓰면 요거는 사실은 별로 좋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경우에는 요걸 꾸며주는 거잖아. 뭔가 진보, 발전이 있는데, 그 발전 자체가 과학적인 발전이야. 그 내용하고는 다르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사회가 발전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주체 사상이 굉장히 발전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이 발전된 거잖아. 그 발전 자체가 공산주의의 발전이 되는 거지. 그죠? 공산주의적인 발전이 되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그 발전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발전. 과학적인 발전이라는 건 발전 자체가 되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과학이 발전한 게 아니라, 발전 자체가 과학적으로 됐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 비과학적으로 발전하는 부분도 있죠. 북한의 주체사자. 그거 비과학적이잖아. 그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scientific advancement 보다는 advancement in science가 훨씬 좋은 표현이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것도 좀, 이 단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develop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advanc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advance라는 말은요, 진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velop이라는 말은 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아직은 선진국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선진국, 그 다음에 뭐 개발도상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개발이 되지 않은 나라들 있죠. 예를 들어 어디가 있을까? 뭐 알래스카 정도? 거긴 개발이 거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undeveloped라고 얘기를 해요. un 안 됐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ed가 됐으니까 뭐예요? 개발당한 거죠. 그 지역은 지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는 거잖아. 그래서 undeveloped 이러면요. 요게 미개발 국가예요. 미개발 국가. 됐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이제 나아가서요. 이제 좀 못 사는 나라들, 그죠? 그 나라들을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 하면 저개발 국가라고 그러죠? 저개발 국가.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언이 아니라 언은 아예 안 된 거고 underdeveloped라고 표현을 해요. undergraduate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graduate은 대학원생이고 그 아래 학부생이 있죠? 그래서 under를 써요. 그래서 저개발 국가는 underdeveloped를 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 있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developing, 이 develop이란 단어에는 지가 스스로 발전하다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develop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developing countries 요거는 도상국, 개발도상국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완전히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선진국이 되는데 선진국은요 advanced라는 단어를 써서 advanced countries라고 얘기를 해요. advanced countries 이건 선진국 됐죠? 그래서 이 develop 가지고요 이 개발도상국 뭐 미개발국 저개발국 이걸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은 develop을 안 쓰고 advanced를 쓴다고. 자 이런 게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한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선진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사실 요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개발도상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선진국 문턱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자꾸 선진국, 선진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진국이 되는 조건이 뭐냐? 지금 보니까요. 디벨로프를 벗어나서 어드밴스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미국 애들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단어를 다르게 썼잖아. 즉 뭐냐? 개발과 선진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우 눈부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이제 완전히 진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디벨로핑이 아니라 디벨롭이 아니라 뭐다? 어드밴스를 해야 된단 말이야. 됐죠? 디벨롭은 뭐예요? 개발하는 거야. 개발하는 건 뭐냐면 땅 파고 집 짓고 이게 개발이에요.
선진국은 뭐냐? 남들보다 한층 앞서 있는 거야. 앞서 있는 거고. 개발은 뭐야? 땅 파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어떻게 한 거야? 전혀 땅을 안 팠다가 조금 덜 팠다가 이제 막 파고 있는 나라를 거쳐서 이제 뭐가 된 거야? 선진국이 문턱에 들어온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우리의 지도자라든지 우리의 어떤 목표, 우리의 나아갈 판은 땅을 더 파고 4대강 같은 거 또는 어디 어디에다가 막 신도시 개발하고 그래야 선진국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케이? 집을 더 많이 짓고 또 서울 뭐 디자인 서울 그래갖고 뭐 집을 멋있게 짓고 그죠? 뉴타운 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전혀 틀린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그죠?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신 뉴질랜드, 그죠? 뉴질랜드는 집 별로 없어, 가보면. 완전 시골 동네 같아. 그런데 그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선진국이야. 오케이? 여러분, 핀란드 가보세요. 핀란드가 땅 많이 막, 건설 많이 하고, 막 운합하고, 막 그래가지고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에선 땅 파면 오히려 큰일 나. 허가를 아주 잘 안 내줘요. 자연을 그대로 지키자. 그죠? 뭐, 댐이라든지 보 같은 거 지은 거 그거 다 없애고 자연 그대로 가자. 이게 선진국이야. 디벨롭 너무 많이 했다. 이게 디벨롭 하지 말고 자연을 그대로 지키자. 그게 남들 다 이거 하고 있을 때, 그죠? 남들 다 이거 하고 있을 때 자기들 한 발 앞서는 거지. 난 그거 안 해. 이해되세요? 그러니 선진국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 여기에 신경을 써서 이걸 계속 더하면 선진국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신도시가 지금 공황 상태에 빠졌잖아. 송도 국제도시 뭐 할 거, 청라 국제도시 다 날아갔잖아요. 왜? 선진국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 어드밴스란 말은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 그것이 advanced야. 앞서 있으려면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뭐냐? 의식이 앞서 있어야 돼요. 국민성이 앞서 있어야 돼. 오케이? 길에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디벨롭 하는 사람들은 뭐야? 빨리 챙겨야 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선진국 국민들은 어때요? 저거 주인 찾아줘야 돼. 내 물건 아니니까 손 안 대. 이런 게 즉 정의와 도덕과, 그죠?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어떤 강제적인 힘 또는 공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 시민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능력, 그 능력이 쌓여서 어드밴스 컨트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자꾸 개발을 목놓아 외쳤던 사람들은 뭘 잘 모르든지 아니면 나 같은 영어 강사도 아는데 뭐 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계신 분들 높으신 분들 그거 모르실까? 난 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몰라서 그랬든 아니면 평생 살아온 게 그래서 그랬든 그런 방식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국민성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오케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추론 능력이 있으면 돼.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알거든. 그죠? 빨간 불일 때 건너지 않는 게 빨리 빨간 불일 때 내가 빨리 가버리면 내가 빠르니까 좋잖아. 시간도 절약하고. 그러나 에브리원 다 그렇게 하면 지금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쌓였을 때 진정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뉴질랜드 가보면 사람보다 양이 더 많고요. 가면 뭐 주 생산품이 전부 다 낙농 국가야. 가면 풀밖에 없어. 사람들도 되게 검소하게 살아. 잘 못 살아. 근데 왜 그 나라가 선진국이야? 그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힘이 뭐예요? 그런 앞서 있는 마인드가 선진국을 만든다. 여러분, 디벨롭이라는 단어와 어드밴스먼트라는 단어 같이 한번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새겨두셔야 되는 단어예요. 됐죠? 미개발 국가 뭐야? 아예 안 된 거? Undeveloped countries. 됐죠? 그 다음에 좀 저개발 국가, 아래쪽에 있는 국가. 시작. Underdeveloped countries.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국가, 막 움직이고 이 장면. 시작. Developing countries.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앞서갔어. 너네들 계속 디벨롭해. 우리는 앞서갔어. 뭐예요? Advanced countries.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자, 과학발전은 만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 줄 거다 미래니까 만들어 줄 거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Will make 하면 되겠죠. 시작. Advancement in science will make. 다시 한번. Advancement in science will make. 뭘 만들까요? 우리를 만들어요. 삶을 만들어요. 편리함을 만들어요. 일단 목적어는 뭐야? 우리의 삶을 일단 만들어야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쪼물쪼물하게 만들어야 돼. 그죠? 우리의 삶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Our life. 시작. Advancement in science will make our life. 그리고 이 목적어가 이번에 의미상 주어가 돼서 우리의 삶이 이제 뭐가 되면 돼? 편리하면 되죠. 편리함. 그래서 뒤에는 뭐가 온다? 편리하면 돼요. 편리한 거 영어로 뭐죠? 그렇죠? Convenient. 따라해보세요. Convenient. Convenient. V 발음인데요. 요거는 앞에서 제가 스피킹에서 발음 강조했었죠. 거기에 V 발음이 세야 돼. 그래서 convenient. Convenient. 됐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빠졌지? 곧, 금방. 그죠? 요거 빠져서요. 여기다 순 넣어서 끝났어요. 그죠? 같이 가봅시다. 돌아가세요. 자, 한마디로 뭐가? 시작. Advancement. 어떤 advancement예요? 시작. Advancement in science. 그게 어떻게 할 거라고? 시작. Advancement in science will make. 뭐를 만들까요? Advancement in science will make our life. 어떻게 만들어요? 시작. Advancement in science will make our life convenient. 됐죠? 우리 삶이 이코로 뭐가 되면 되지? Convenient해지면 돼요. 어떻게? 빨리. 시작. Advancement in science will make our life convenient. Soon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아주 빨리 그럼 뭐 very soon 하셔도 좋고요. 이때 soon은 또 짧기 때문에 이 soon을요 will soon make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금방 만들 거야 그러면 친한 애랑 같이 쓰는 거잖아 부사니까. 그래서 will soon make 이런 표현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아까도 저 설명했던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 convenient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편의점 가시면 편의점이 영어로 뭐냐면 convenience store야. Okay? Convenience store. 따라해보세요. Convenience store. 네, 편이거든, 요게. 그러면, 목적보호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형용사가 온 케이스고, 목적보호로는 명사 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convenient 대신에 convenience 쓰면 안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문법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랬어. 그러나 의미가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Our life하고 이게 똑같아야 되잖아. 우리의 삶이요. 아주 편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convenience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편리함이란 뜻이야. 편리함. 우리 삶이 편리함이 될 수는 없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모르겠다고? 여러분 국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삶이 편리할 수는 있지만 삶이 참 편할 수는 있지만 삶이 편리함이 될 수는 없다. 내가 해피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는 있지만 내가 행복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convenience를 쓰시면 안 되는데 문제는 왜 편의점을 convenience store라고 했을까? 명사했으니까 앞에는 뭐가 와야 돼? 여러분 또 학원에서 많이 배운 게 뭐야? 명사 앞에 형용사 온다 그랬잖아. 그럼 얘 왜 convenient store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명사가 왔어? 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도대체 convenient라고 쓰면 안 될까요? convenient store 하게 되면 가게 자체가 어떤 거야? 가게가 편리한 가게야. 가게가 되게 편리한 가게라고. 어떤 가게는 되게 불편한 가게가 있고 어떤 가게는 되게 편한 가게가 있나요? 물론 편의점이 24시간 하니까 여러분한테 굉장히 편하게 편리하겠죠. 그런 의미는 있지만 convenience store로 붙인 건 뭐냐? 그 안에 편리함이 존재하는 가게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가게야.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쓰면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는 가게죠. store. 근데 이 가게는 뭐가 있어? 편리함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store with convenience. 이렇게 걸린다고. 이해하시겠어요?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store야. 이걸 두 마디로 나눈 거죠. 한마디로는 store. 어떤 store? with convenience. 편리함이 있는 store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잡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convenience store로 우리말이랑 어순이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공식이 이렇게 파워풀한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convenient store는 두 마디로 나눌 수 없어요. 그냥 편리한 가게고 그 얘기는 저쪽에 불편한 가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야, 이 가게 되게 편한 가게다 이런 거 아니지?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삶에 편리한 어떤 물건들이 쫙 돼 있잖아. 그 가게 자체의 컨셉이 바로 편리함이죠. 편의성이라고. 편의성을 갖고 있는 가게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보세요. 자, 완성하고 넘어갑시다. 시작. Advancement in science will make our life convenient very soon 또는 soon 가시면 되겠죠. 한 번 더 시작. Advancement in science will make our life convenient soon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3번 이제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막장 드라마죠, 그죠? 결혼 생활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싶었대, 그죠? 왜 그 저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전부 다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보는 드라마는 전부 다 재벌가의 이야기고, 그죠? 뭐 너무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안 봐요. 뭐 아마 막장이 좀 재밌긴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 드라마는 전부 다 보면 바람 피우고 뭐 알고 보니 또 저 배다른 형제고 뭐 다 그렇죠. 아, 밝혀진 걸 보니까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드라마가 다 그래. 그죠? 그 다음에 저 젊은 친구들이 보는 드라마는 전부 다 재벌 이야기야. 그죠? 응? 재벌인데 착하고 또 엄청 잘생겼어. 현빈, 뭐, 이병헌, 뭐, 잘생긴 애가 돈도 많고, 거기다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죠? 막 그냥 저 극장을 다 혼자서 빌리고, 막, 그죠? 응, 전부 다 재벌 이야기야.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또 재벌이고, 그지? 전부 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가고 있는데,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뭔가 결혼이 좀 지겨웠던 거죠.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 저는 아직 결혼을 못했지만, 결혼을 하고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남편분, 옆에 계신 와이프분, 아내분, 세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죠. 원래 있잖아요.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가치를 자꾸 까먹어. 여러분, 공기. 수억 년 동안 있었잖아, 그죠? 그리고 누가 공기를 그 소중하게 여겨? 막상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건 이제 없으면 알아, 그죠?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그 익숙함, 그것 때문에 그 가슴 떨림, 뭐 흥미진진함이 떨어진다고 그거를 무시하면은요 큰 후회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휴대폰 봐봐, 여러분들. 휴대폰 가장 익숙하죠? 어? 내 손 때가 묻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 금방 또 신제품 나오면 또 갖다 버리고 또 새 거 사. 저는 휴대폰 하나 사면 5년씩 써요. 어? 내 손때가 묻고 나와 익숙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걸 추론을 해봤어요. 자,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녀는 만들고 싶어 했어요. 더 줄이면 그녀는 싶어 했다.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녀는 원했다죠. 시작. She wanted. 뭐 하길 원했을까? 만들길 원했죠. 앞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야. 시작. She wanted to make. She wanted to make. 뭘 만들까요? 일단 뭘 만들어?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일단 만들어야죠. 일단은 목적어 와야 돼. 뭘 만들어? 자신의 결혼 생활을 조금씩 만들어야 돼. 시작. She wanted to make her marriage life. 그녀의 결혼 생활. 이걸 그대로 잡은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She wanted to make her marriage life. 됐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 Equal.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좀 더 흥미진진해야죠. 조금 더. 이거 교재에 써 있죠? A little bit. 또는 a little. A little bit. A little. 그 다음에 흥미진진하고 앞에 나왔었죠. 결혼 생활이 남을 흥미롭게 만들어야 돼? 아니면 자기가 막 흥분해야 돼? 결혼 생활이 뭘 자기가 흥분하겠어? 당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만들어야지. 가해자가 돼야 돼. 따라서 뒤에는 a little more exciting ing가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주관식으로 이렇게 영어로 문장을 만들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토익에서 틀리겠어요. 그죠? 좀 고차원적인 공부죠. 자, 같이 가봅시다. A little more, 좀 더, a little more, 됐죠? A little more exciting, 시작. She wanted to make her marriage life를 equal, 뭐가 돼야 돼? A little more exciting, 그죠? 다시 한번 시작. She wanted to make her marriage life a little more exciting, 됐죠? Well, I heard that they broke up. 걔네들 헤어졌다며? Okay? Why, what was the reason for that? 그 이유가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well, I guess the woman, she maybe wanted to make her marriage life a little bit more exciting.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스토리가 맞나? 아무튼 3번 해봤고요. 여러분, 100번 연습하세요. 다음에 5번 넘어갑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자, 이것도요. 우리 앞에서 1번 했던 거 있죠? I found it too difficult. 그죠? 그거랑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한마디로 뭐가?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영어로 뭘까요? 시작. Most people. 자, 요거 주의하세요. almost라고 쓰시면 안 돼. almost란 말은요. 얘는 부사야. 부사. 부사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야. 그리고 뜻이 뭐냐면 거의란 뜻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이거를 most people이라고 안 하고 almost people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뭐야? 거의 사람이지. 반인 반깔? 반인 반마? 아직은 사람 안 됐고 거의 사람. 이러면 안 돼요. 그죠? almost people 하면 그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거는 거의 사람이다. 오케이? You are almost a human. 뭐야? 너 이제 거의 사람 됐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almost가 아니라 most란 말이에요. most가 대부분이란 뜻이. 대부분의라는 형용사로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부분 사람들, most people. 그 다음에 어떻다고? 믿습니다. 일단 믿는다 그랬으면 이제 목적어를 찾아봐야지. 뭘 믿느냐 그랬을 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다가 이라고 바꿔버리면 어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전체를 목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그러면 3형식이 되죠. 이건 5형식 아니에요. 이건 목적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believe 다음에 뭐가 오겠어? 대시 오겠죠. 그죠? Most people believe that. 그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죠.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it is 불가능하다 뭐예요? impossible. 이렇게 쓰셔도 같은 거야. 우리 저번에 앞에서 했었잖아. found that it was difficult.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 전체를 목적으로 봐가지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5형식이니까 일단 뭘 믿어? 일단 그걸 믿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believe it. 그 다음에 it이 equal가 되면 되죠. 그것이 어떤 거야? 그것이 이제 어떻다는 얘기야? 불가능하다. 그래서 is 쓰시면 안 되고 바로 그냥 뭐가 와요? almost impossible. 그죠? 이게 거의란 말이 빠졌네요. 거의. 그죠? 거의 불가능하다 해서 almost impossible. 같이 나왔네. most랑. 그죠? 그래서 almost impossibl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는 5형식이야. 여기 지금 is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해서 형용사로 온 거죠. almost는 부사라서 사실상 빠져도 되고요. 요거하고 여기다 지금 제가 써놨으니까 이거 지워버릴게요. 아래 문장 있죠? 요거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또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5형식, 3형식 문장, 목적어만 온 거예요. 요거는 5형식이고요. 자, 두 문장 같이 읽어 봅시다. 위에 것부터 시작. Most people believe it almost impossible. 됐죠? 아래 거 시작. Most people believe that, 뭐가 어쨌다고? It is almost impossible.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이때 대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비교하니까 is가 마치 여기는 있고 여기는 생략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5번 이렇게 해서 하나 또 해봤고요. 뭐 어려운 문장 아니니까 이런 거 입에다 좀 붙여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문장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좀 쉴게요. 자, 8번. TV를 너무 많이 보는 건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요, 지금 쭉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좀 복잡한 주어를 만드는 거 앞에서 다 했죠. 그래서 응용 한번 해보는 거예요. TV를 너무 많이 보는 건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TV 보는 가족들의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전부 다 표정이 어떠냐면, 이러고 있어. 희한해, 보면. 그 TV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수동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은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제 강의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안 하고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저 사람 얘기가 지금 뭐야 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되게 노력을 한다고. 1, 2, 3, 4, 5 적어주고 자 이거 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막 받아 적고 이거 아니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끔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은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뭐가? TV가? 아니지요.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굉장히 길죠. 벌써 주어 까먹으면 안 돼. 뭐가? TV를 너무 많이 보는 거가. 요게 주어예요. 됐죠? TV를 너무 많이 보는 거가 어쩌다고? 어쩌다고? 만든다고. 누굴 만들어? 일단 누굴 만들어? 사람을 쪼물쪼물 만들어야죠. 사람들을.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번엔 주어가 돼서 어떻게 되면 돼? 수동적이면 되죠. 이게 미국 애들의 생각의 순서야. 아, TV 많이 보는 게 만든대.
누구를? 사람을. 사람 이코르 뭐가 돼? 수동적으로. 이렇게 네 단계로 거쳐가니까 이게 어려운 오형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주어부터 가야 되겠네요. TV가 아니면 너무가 아니면 많이가 아니면 보는 거가. 한마디로 뭐가? 그렇죠. 요거는 ing 주어 만들기 위해서 공부했던 거죠. 시작. watching. 그죠? watching. 뒤에는 뭐가 와있어? 뭘 봐요? TV. 그죠? watching TV. 어떻게 봐? 너무 많이, too much. 시작. watching TV too much. watching television. 시작. watching television too much. 요것이. 그 다음에 만듭니다. 뭐예요? make라고 쓰시면 안 되죠. make 하면 안 돼.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모르지, 그죠? 알 수 없어요. TV 많이 보는 게 셀 수 있어? 없어? 이런 거 개념이 안 맞다고. 모르면 뭐라 해서 단수라 그랬죠. 시작. watching TV too much makes. 누굴 만들까요? 시작. watching TV too much makes people. 이래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 이퀄은 뭐가 되면 돼? 수동적인 거. 수동적인 거 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럼 형용사 쓰면 된다 그랬죠? 시작. watching television too much makes people p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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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passive가 수동적인 거야. 시켜야 하는 거. 됐죠? 자, 완성.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가? 시작. watching TV. 어떻게? too much. 그게 어떤다고? makes 누구를? people. people equal 뭐가 되면 돼요? passive. 시작. watching TV too much makes people passive. 오케이? 자, 이런 문장 많이 만들어 쓸 수 있겠죠. well, many people have found the fact that 많은 사람들이 발견해 왔어요. 그 사실을 어떤 사실일까? actually watching TV a lot makes people passive.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것이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발견해 왔어요. 이런 표현은 이런 많이 쓰여요. 이런 거. 이게 회화야. 이런 회화 배우고 싶다 그래갖고 뭐 귀뜸해줘서 고마워 이런 것만 공부해갖고 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귀뜸해줘서 고마워 전에 걔가 귀뜸한 내용도 모르고 내가 귀뜸을 해줄 수 있는 영어 실력도 안 되고 그냥 그것만 하고 올 거야. 그죠? 자, 이런 문장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자, 8번까지 우리 해봤거든요. 우리 조금 힘들지만 다음 파일에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